You're so lovely, I'm so lovely, we're so lo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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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ly. 태형이도 들어왔네? 태형씨 또 왔네요. 태형씨 왜 출연 안 하시니까. 자, 정말 여기 가려지는데? 자, 일단 한쪽으로 몰아볼까요, 우리? 자, 다리 들어봐. 한쪽만 들어봐. 하나, 둘, 셋. 뭐 방법이 없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야, 난 얼마나 좁혀? 아니, 한 명이. 아니, 두 명이면 아니야. 가능한데, 그게. 일곱 명이면. 아니, 다시 한 명이 야. 일곱 명. 한번 다시 원래대로 펴봐. 그거 모르는 거 같아. 몰라? 그냥 다 뒤집은 거 같아. 나 형이랑 그거 하고 싶어요. 형이랑 나랑 옛날에 듀엣 한 거 뭐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저는 BTS의 B입니다. You are my and crush you. 아! 저는 지민이가 너무 좋아요. 전 싫어요. 왜 이렇게 얘가 귀여울까요? 몇 살이야? 언제쯤 어른 될까요? 게임으로 지고 입어. 무슨 짓이야? 여기도 우와 크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데뷔했어 말을 전해.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고 또 설렜더만해. 연애 너 왜 좀 아 이게 있구나. 죄송합니다. 아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불량이라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무슨 나무 같죠? 가위바위보? 아 빼기. 아 빼기? 아주 박살을 내려고. 아니 형 때리고 세레모니를 하세요. 건방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이 그렇게 가르치는 호병이네? 형님 요즘 나무는 말입니다 겨울에 겨울이 지금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약간 탈모온 나무 느낌 좀 현실 반영이 된 거죠 현실 반영 계절을 확실히 따라간다 이제 내년에 이제 좀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풀을 좀 더 부어주면 돼요. 현실 반영. 오케이? 나무 완성. 쉽네요. 금방 만드네. 몇 분 만에 만들었지? 30분 걸렸네? 30분 만에 나무 하나 만들었다. 근데 저만 예매에 성공했어요. 그럼 오늘 못 오신 거예요? 네. 양보가 없네요, 그게. 이거는 하이브 정책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라서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김놈이 먼저. 이제 올라가면은 스테디 스테디고. 안녕 친구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이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그렇지. 자, 배운 대로 하고 있구만.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어깨 마이너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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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양꼬포 양꼬.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Look at us. Hey, look at us. Look at us. Huh? Who would have thought? Not me. Oh, 풀도 멋있게 뿌려주면 좋죠. 네, 하트. 아미 여러분들 향한 제 마음. Let's make some bad decisions. I want you to pay it all of the time. Send me all your kisses. I want you Monday, Tuesday, Wednesday, baby, every night. And if it's like ooh, I can't seem to ever get you out of my mind. And if it's like 고정시키는 건가 봐요. 이렇게 고정. 아. 나무가 탈모가 왔어요. 아니, 나뭇잎이 잘 안 붙어요. 이게. 소년단이 정규 2집 앨범을 낸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슈가님을 모셨습니까?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모셨습니다. 네, 슈가입니다. 네, 네, 지금 방탄소년단 이 정규 2집이 막 발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네. 혹시 방탄소년단의 정규 2집 앨범을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막 들어봤습니다. 네, 슈가님의 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네. 현장상이 네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리고 태형 씨 또 왔네요. 우리 태형 씨 할 때마다 부담스럽게 어떻게 아시고 또 키자마자 바로 들어오셨어요.
태영 씨 외출은 안 하시니까 와 이거 진짜 나중에 취미로 하면은 진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갑 혹시 뭘 살지도 모르니까 제 취미 폴라로이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언제나 챙겨 먹을 수 있는 비타민 그리고 시계 시계는 혹시 몰라서 검은색 하나와 흰색 하나 모자하고 반바지 그 멤버가 너무 많으니까 3박 4일 이게 일정이 옷이 부족하진 않을까 그래서 이게 칼이 없으니까 이 모양대로